언니네 영상관입니다. 오늘 완도 생일도로 백패킹을 가려고 지금 당목항에서 배를 타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섬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빅바디 캠핑의 빅바디입니다. 좀 더 길어. 같이 좀 더 길어. 생일도에서 백패킹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완도 생일도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뒤에 대형 케이크, 이게 생일도의 마스코트거든요. 내가 다음 주 생일이야. 미리 왔어. 딸기, 키위, 파인애플, 체리. 야. 근데 전복이 짱이다, 전복. 아니, 뭐 이렇게 큰 케이크를 준비했어? 고맙게. 생일 축하합니다, 미리. 감사합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춤을 춰. 되게 웃긴 게 생일 축하 노래가 계속 버전이 바뀌면서 이 조용한 섬을 울리고 있습니다, 지금. 윤슬. 뭔가 진짜 섬이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진짜 사람이 없어. 응. 진짜 조용하다. 조용한 게 좋아요? 아, 시끄러운 거 너무 많이 겪어봐가지고. 진짜 조용한 게 좋죠. 이렇게 힐링하러 왔는데. 안녕, 그림자.
와, 뷰 장난 아니다, 여기. 네, 아주 기가 막힌 곳을 발견했어. 어디? 여기. 박쥐인데? 박쥐야. 아, 여기서 1박 하면 안 되나? 어, 여기 박쥐 해도 되겠다. 아, 진짜. 그지? 응. 오. 와. 장난 아니다, 진짜. 와, 경치 봐. 저기 섬이 바다에 이렇게 떠 있어. 아, 와, 진짜 남도 다도해. 멋있다. 저기 어디 청산도도 있고 우리가 알만한 섬도 다 있는 것 같아.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해? 아, 난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가을. 아, 오늘이 그냥 생일이었으면은 배 공짜로 탔을 텐데. 며칠 안 남았는데 뭐. 드디어 오늘 1박을 하려고 하는 금곡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.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이렇게 일몰쯤에 도착해서 그런지 너무 멋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.
이야. 목살 왜 이렇게 넓게 잘려있지? 삐져나오네. 삐져나오네. 셰프의 손길. 제대로죠. 보세요. 와사비 묻혀서 골판에 구운 목살입니다. 와, 기가 막힌다. 맛있어. 장난 아닌데? 섬이랑 캠핑이랑은 정말 찰떡궁합인 것 같아. 조용하지? 바닷가나 이런 데가 한산해가지고 땅도 되게 많지. 별도 잘 보이지. 오늘 별 봤어? 별 엄청 많던데? 별 오늘 진짜 잘 보이지? 오늘 별 사진 찍기 좋은 날이다. 무슨 별자리 좋아해? 나는 물고기 자리. 어? 물고기 자리? 내가 물고기 자리야. 나는 직녀성 좋아해. 배가. 배가? 그리고 시리우스. 제일 밝아. 1등성이고. 그러니까 일단 별은 밝아야 제맛이지. 내 눈에 보여야 되니까. 요즘에 이렇게 여기가 오기가 거리가 되게 머니까 부담이 약간 있잖아. 일단 뭔가 한 군데만 둘러볼 생각하지 말고 약간 내려오면서 아니면 중간쯤에 뭐 어딜 한 군데를 들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부담되는 것 같아.
잘 잤어? 오, 좋다. 받아봐. 너무 예뻐. 생일 케이크 있어서 놀랬고 진짜로 생일 돈데 진짜 케이크 있어서 놀랬고 아 근데 그게 좀 임팩트가 되게 강해 강해 진짜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어. 그리고 생일 며칠 남겨두고 와서 더 기억이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해변 금곡 해변이 너무 예뻤어. 너무 예뻐서 기억에 남고. 여기 진짜 텐트를 여기 치기 정말 잘한 것 같아. 응. 그지? 내 픽이야. 어. 내 픽.